블박차는 우회전할 겁니다. 큰 길로. 이쪽으로 차가 안 오길래 딱 꺾었어요. 꺾었는데 그때 어떤 상황일까요? 가보겠습니다. 왼쪽을 보고 딱 꺾는데 아이고 자전거. 예. 이번 사고 자전거가 역주행했습니다. 왼쪽에 차가 오는지 확인 중이었고요. 오른쪽에 불법 주차된 트럭 때문에 안 보였어요. 저는 천천히 나가는 자전거 와서 박았습니다. 보험사는 나중에 블박차에게 과실이 1%로 잡히면 대인 접수해 줘야 된대요. 아직까지 과실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. 만약에 저한테 1%라도 잘못이 있다 그러면 법원에 가야 될까요?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? 잘못 없습니까? 투표 시작. 블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이 68%, 잘못 있다는 의견이 32%. 이렇게 여쭤봤어요. 만일 택시 잡으려고 사람이 있다 거기서 밑으로 걸어내려서 어떻게 됐을까요? 예, 또는 좀 빠르게 걸어내려 뛴다면. 즉, 이거예요. 여기쯤에서 택시 잡으려고요. 차도에 서서. 그래서, 아, 왜안 와? 그래서 이쪽으로 좀 사람이 자전거처럼 빠르게 걷거나 뛰어나올 수도 있거든요. 보행자. 예. 또는 여기 서 있는 사람을 못 보고 부딪힐 수도 있죠. 우회전하다가. 그래서 저 트럭 때문에 시야가 확보 안 되면은, 자, 요 다음에 꺾기 전에 마지막 한번더 봤더라면. 근데 여기서 좀더 들어가죠? 들어갔잖아요. 예. 꺾기 전에 마지막에 한번더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. 자전거 100%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자전거 잘못 한70% 또는 조금 더. 만약에 저 트럭이 없었으면은 자전거 과실 60 내지 70. 트럭 때문에 자전거 과실 70 내지 80 정도로 보여집니다. 만일 내가 지금 꺾었을 때, 만일 여기서 내가 꺾었을 때, 그때 이 자전거 여기 있는 게 아니고, 자전거 저 위에 한 30m 위에 있었어요. 그런데 자전거 엄청 빨리 와서 탁 들이받았으면 그럴 땐 100대 빵이죠. 예. 역주행이 오토바이, 빠르게 달리고 오토바이처럼 달려왔다. 그럴 때는 내가 딱 꺾었을 때 멀리 있었는데, 발견하는 순간, 멀리 있는 차가 그냥 와서 달렸어. 그럴 땐 100대 빵이어야 되겠습니다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, 아, 100대 빵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. 한편, 여기 불법 주차 트럭, 이 트럭 때문에 안 보인 거죠? 이 트럭에게 블박차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를 해야 돼요. 근데 일반적으로 안 합니다. 이 트럭에게 구상금 청구하면은 한20% 정도 인정하라는 그런 판결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이 트럭 때문에 이 트럭이 전체 50% 책임져야 되지 않겠는가? 앞으로는. 법원에서도 이차 때문이니까 트럭이 모든 손해에 대해서 50% 책임 지워야 그래야 앞으로 불법 주차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